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손그림 강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얼굴 정면 그리기 시간이에요. 제가 7단계로 그리는 과정을 아주 찬찬히 설명을 드릴 건데 초보인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함께 얼굴 정면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첫 단계로는 십자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십자선을 먼저 쭉 그려주고요. 처음 이제 굴을 그려줄 때 위에는 이렇게 더 동글동글한 느낌, 아래는 약간 완만한 느낌으로 십자선에 맞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의 폭은 대략 1대 1.3에서 1.5 정도. 1.5면 가장 기본적인 얼굴 비례가 나오고 조금 더 나는 성숙한 느낌을 하고 싶다. 그럼 1.7배까지도 늘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위에는 그대로 두시고 아래는 이제 약간 한 번쯤 꺾어서 이 부분을 꺾어주는 거예요. 꺾어주고 꺾어줘서 이렇게 턱 라인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 이 위에 이렇게 도토리를 하나 그리듯이 위에 뚜껑을 하나 잡듯이 잡아줍니다. 이 부분이 헤어라인이 되는 위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도토리 윗부분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여기서부터 턱 끝까지 1대 1대 1 비율 3분의 1 지점이 되게끔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 여기가 각각 눈썹, 코, 턱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 이제 여기서 눈 위치를 잡을 때 우리가 선글라스를 그려줄 거예요. 왜 선글라스로 잡아주냐면 그 해골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해골이 생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화라고 해서 뚫려있는 이 부분이 안구가 들어가는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게 형태를 잡는다고 하면 대략 이런 느낌의 구멍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썹을 그려줄 때는 이렇게 눈썹을 처지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일자 내외는 혹은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듯이 눈썹을 잡아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글라스 혹은 뭐 안경을 잡듯이 이렇게 눈의 위치를 잡아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부터 눈 아래까지 여기 확정짓는 이 길이를 내가 원하는 캐릭터의 이미지에 따라서 성숙하게 하고 싶다면 좀 이렇게 얇은 선글라스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귀엽게 그릴 거야. 그러면 약간 더 아래로 이렇게 큼직하게 알을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코끝이 되는데 코를 그려줄 때는 거꾸로 세운 당근을 그리듯이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꼭지 부분을 뺄게요. 그래서 꼭지 부분 빼고 당근을 그리듯이 크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중앙을 기점으로 이렇게 부채꼴로 코에서 펼쳐서 입의 형태를 잡아주는데 입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3분의 1, 3분의 1 해서 입술 위치 잡아주세요. 지금 약간 여기 폭이 살짝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폭을 살짝 먼저 줄여줄게요.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귀 위치를 잡아주는데 귀는 항상 아래는 무조건 코끝으로 맞춰주세요. 귀의 윗부분은 눈썹에서 이 코 사이 어딘가쯤 들어가게끔 위치를 잡아줍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를 잡고 났으면 이제 은은하게 지워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 형태를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줍니다. 초보이신 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처음 확정지은 형태를 끝까지 고수하려다 보니까 선을 쓰는 게 너무 무섭거나 혹은 선을 너무 막 쓰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가 조금 가이드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정리를 해가면서 내가 그린 것을 너무 믿지 않고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 위치 아까 얘기했던 선글라스 잡아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귀여운 이미지를 그리고 싶을 때는 이 중앙 부분에 딱 중앙까지 이 선글라스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선을 좀 정리를 해주고 났으면 이제 눈과 입술에 조금 더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눈을 그릴 때는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눈을 가로 비율로 했을 때 5개가 들어가게끔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화 애니 캐릭터를 그릴 때는 조금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눈 알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눈을 그릴 때 이 얼굴의 2분의 1 지점에 눈이 오게끔 그려주세요. 눈 알이 여기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눈에 완만한 곡선을 잡아봤을 때 황금 비율은 1대 1대 1 비율이지만 만화 애니 캐릭터들은 대체로 눈이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이 곡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곡선을 그리고 이 안에 살짝 이 곡선의 끝이 이런 식으로 걸쳐지게 조금 지금 무섭지만 이 단계를 넘어갈게요. 눈알을 지워줍시다.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주고 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 끝이 겹치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왜 실사체 느낌으로 할 땐 괜찮은데 만화 애니 캐릭터 그릴 때는 1대1대1 비율로 그리면 뭔가 어색하지? 하셨던 분들의 이런 의문점이 좀 해결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고 여러분은 그냥 바로 이렇게 가이드를 연하게 잡아서 눈 형태를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눈썹은 아까 잡았던 이 선글라스에서 이 눈 알이 시작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앞쪽에서 시작해서 끝쪽까지 앞쪽에서 시작해서 끝쪽까지 가이드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코끝 간단하게 콧구멍은 끝을 살짝 잡아준 느낌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입술을 그릴 때는 입술의 그 도톰한 이 느낌을 좀 살려서 이제 그려주고 싶을 때 하트를 그려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약간 눌린 하트, 정하트 말고 이렇게 살짝 눌린 모양의 하트를 잡아서 여기 라인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잡아주고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딱 잡거나 너무 확 잡아서 형태가 이상하셨던 분들은 하트를 먼저 그린 다음에 양 사이드로 쪽쪽 선을 빼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잡고 났으면 아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조금 선명하게 그렸던 이 부분을 좀 지워낼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지워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그리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정면 눈을 그릴 때 눈 알을 딱 이 눈 그려놓은 거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5대5로 넣잖아요. 눈을 이렇게 잡았는데 눈 동공에 이 중앙 부분이 이렇게 딱 가운데에 오잖아요. 그러면 묘하게 사시가 된 것 같은 그런 눈동자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어떻게 잡아주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5대5가 아니라 한 6대4 정도가 되게끔 눈 시작과 끝을 잡아주고 나서 앞머리는 조금 더 곡선이 급격하고 완만하게 잡아준다고 했을 때 이 간격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눈을 그려줄 때 먼저 이렇게 고양이 눈 그리듯이 이렇게 동공이 어느 위치가 어디쯤 될지 한번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반구를 그리고 반구를 그립니다. 이렇게 눈을 잡아줬을 때 윗부분이 이렇게 약간 잘리게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아준 거에 맞춰서 이제 마무리 완성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이목구비까지 그리고 났으면 이제 머리카락을 그려주는데 여기서 또 초보인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머리카락 한가닥 처음부터 막 또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처음에 잡을 거는 머리의 큰 쉐입이에요. 숏컷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그리고 싶은 머리 이미지를 단순화시킨 다음에 큰 쉐입 먼저 잡아줍니다. 다시 이 연한 연필로 저는 이렇게 숏컷인데 가운데 부분이 머리가 조금 더 이렇게 길었다가 살짝 틈새가 있었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로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의 부피는 마치 크림을 위해 한번 올린 것처럼 그래서 윗부분은 크림이 많이 올라가 있고 아래는 살짝 떨어지듯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화질을 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특히나 구가 이렇게
찌그러진 구가 그려지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지다든지 하는 게 정면에서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돌려서 보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잘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종이는 딱 고정해 놓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돌려가면서 그려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그려주고 나서 잔머리라든지 앰플에 톤까지 좀 넣어주고 그리고 이목구비의 형태를 조금 더 다듬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비례 중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비례에 맞춰서 기본 비례 위에 이 눈과 눈썹의 사이 그리고 눈의 크기 그리고 눈의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캐릭터 인상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반칙면 얼굴 그리는 것을 함께 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